이거 1번, 68페이지. 이거 질문 찾았지? 보면, 여기 첫 번째 동사가, 이게 동사야. brought about. 이게 이제 bring about 하면, 뭐뭐의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왜 그런 뜻인가 잘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about이 원래 단어 뜻이 around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about의 원래 뜻은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보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뭐 주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인 뜻이 있어. 그러니까 brought about 하면 주변에 가져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뭐를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 그 주어는 요게 주어지. 그래서 도시의 등장과 and 요게 주어 또 요것도 주어겠네. 도시의 등장과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잖아. 기반시설. 교통 기반시설의 개선, 발전이 그 다음에 빈칸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그치? 이게 그거를 맞추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댄스가 밀도가 높게잖아. 그리고 파퓰레이트가 거주하다거든. 그러면은 밀도가 높게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은 해서 얘네가 좋아요. 그다음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인데 프로바이드는 이 사형식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를 못 취하니까 이렇게 써야 돼. A with B. 이렇게 쓰면 A한테 B를 주다고 또 B for A. 똑같아. A한테 B를 주다. 그러니까 A한테 B를 주다라는 표현을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요 밑에 거 방식을 사용한 거야. 요걸 이용한 거야, 요거를. 왜냐면 여기 보니까 full time employment 요게 목적어고 그다음 for 뒤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full time job이 많단 말이야. 전업 job이 많은 거고 대신에 이제 저기는 분야는 이런 거지. carpenters 목수. 그다음에 priest니까 목사. 그리고 soldiers 군인. 그리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일자리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정답이 원래 specialization이지 이게 전문화란 뜻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떤 전문화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군.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또 동사를 찾아보니까 개인이 동사지만 앞 단어가 주어니까 다시 찾아야지. 동사가 이거지. discover.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reputation이 뜻이 평판, 명성.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명성이 있는 명성을 얻은 그런 마을들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여기서 보니까 producing 하고 뒤에 여러 개 나왔잖아. really good wine, 와인이 좋다. 네? 또는 올리브 오일이 좋다. 또는 세라믹, 도자기 같은 거야. 어쨌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잘 만들어낸다는 명성을 가진 그런 마을들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됐지? 그런 마을들이 that 이하를 깨닫게 되더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that 이하를 깨닫게 되는데 that 이하를 보면 또 이게 is은 가주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진주어라고 보면 돼. 그래서 concentrate은 on에 어울리거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진주어고 이제 요게 주어 다시 이렇게 표시하자. 얘도 또 진주어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exclusively는 only처럼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배타적으로 거의 요 상품에만 집중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상품을 다른 settlement 정착지들하고 그 얘네들하고 트레이드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대가는 뭐야? 그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제품들, 굿스가 상품이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다른 상품들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타 정착지랑 그거를 교환하는 거. 그게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대절 전체 요거를 발견을 한 거죠. 요 문장이 굉장히 길지? 그러니까 빌리지가 주어, 디스커버드가 목적어, 대절 전체가 이게 동사, 이게 전체가 목적어. 근데 요 안에서는 또 가주어 투부정사가 하나,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 두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이 make sense가 이치에 맞다 의미가 통하다거든. 그러니까 this made a lot of sense 하면 참말 맞는 응?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기후와 토양이 각자 다 다르지. 그래서 지금 보면
why drink인데, 이거 왜 마시냐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데. 기후와 토양이 각자 달라요. 근데 여러분, 뒷마당에서 나온 그 보통의 와인, 이걸 왜 마시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더 부드러운 variety를 종류라고 해석하면 돼. 더 부드러운 종류를 살수 있는데, 굳이 뒷마당에 나온 거 마실 이유가 뭐 있냐? 이런 말. 그러고, 후즈부터, 그 다음에, 요까지가 또 플레이스 꿈 해주는 거지. 여기서 나온 거, 이곳은 보면 그곳의 토양과 기후가 훨씬 더 수티드, 적합한 거죠. 그 다음 이런 포도주 있지. 그레이프 바인스. 여기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어떤 토양과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나온 그런 종류를 마시는 게 낫지. 굳이 뒷마당에서 나온 거 마실 필요 없지 않냐라는 거지. 그 다음 것도 또 사례야. 여러분 뒷마당에 있는 크레이가, 점토. 요것이 메이스가 만들다고 더 강하고 더 예쁜 그런 항아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 익스체인지 하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각자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얘기, 아까 직업 구하는 거 있었잖아. 맨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도시 단위. 로 이제 또 전문화를 하는 그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그 다음 거 찾지? 그 다음 거는 보면, 보자. 요게 소댓국이야. 소댓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리고 요때 대신 우리가 부사절이지. 결과의 부사절이라고 그러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소 다음에 나온 게 interconnected랑 plugged in 이두 가지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현대 세계가 서로 아주 이게 인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호, 서로 이런 뜻이거든. 상호 연결되어 있고, 또 constantly 끊임없이 plugged in 하면 이것도 플러그가 꽂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서로 연결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현대 세상은. 따라서 하고 동사가 이거야. can be 이게 동사지. 이게 주어고. 따라서 finding the time and space to think 이렇게 돼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됐지? 그러나, 하고, without부터 또 쉼표 보이지? without freedom. 자유가 없다면,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되지. 자유가 없이는. 누구로부터의 자유야? From the influence and distractions of the world. Of the world가 앞에 두개다 꾸미는 거야. 세상의 influence, 영향력과 또 세상의 distraction. distraction 하면은 정신 산만하게 하는 거, 주의 산만하게 하는 건데,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가 없으면 하고 또 여기가 가주어라고 보면 돼. 그리고 to develop. 이게 진주어라고 보면 돼. 그런 게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지, 투 부정사가. 그리고 to develop 한 다음에 well reasoned야. well reasoned니까 이유가 잘 짜여야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렇게 하면 되지. 논리가 잘 잡혀 있는 자신의 의견, 아이디어, 또 values, 가치관 이런 거를 발달시키기는 이 virtually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기만의 시간 같은 게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뭐든지 다 연결되어 있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런 시간과 공간을 찾는 게 되게 어렵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식이, 이걸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많은 사례들을. The transcendent power인데 초월적 힘. 빈칸의 초월적 힘. 지금 앞에 두 개, 앞 문장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혼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얘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빈칸 힌트 갈게. 바로 그런 고독의 힘, 혼자 있는 힘. 그래서 솔리튜드가 답이 됐던 거야. 됐지? 다윈 같은 경우에 사례를 드는 거지. 다윈의 경우에는 took long walks야. 긴 산책을 without company. 요때 company란 뜻은 뭐라고 돼 있나? 동석.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 없이 일행 없이 이렇게 하면. 일행 없이 혼자서 긴, 응? 그지? 산책을 하다가 했고, 그러고 확고하게 턴다운이 거절하다거든. dinner party invitation 이런 초대도 거절을 했고. 다윈의 사례 하나 들어주고. 그다음에 마지스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야, 모세. 너 모세가 누군지 알아? 십계명 가지고 온 사람. 이름 들어봤지?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십계명을 산에 가서 혼자 받아온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이제 모세도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꽤 많이 가졌다는 거고. 지저스, 예수도 진리를 깨닫기 전 황야에서 혼자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모하메드, 이거 이슬람교 창시자지. 모하메드 같은 경우도 동굴에서 혼자 앉아 있어 있고, 부다 하면 부처야, 부처. 부처도 산꼭대기에 갔고, 됐지? 이제 부처가 부다. 그래서 불교가 부디즘이잖아. 여하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도 이와 같이 find your own mountain top. 여러분만의 산꼭대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don't come down, 내려오지 말라는 거지. 두 개의 명령문이네. Without your own thoughts, opinions and values. 여러분만의 사고, 의견, 가치관 이런 거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는 내려오지 마라. 네? 혼자서 좀 고민하면서 이런 거 정리하고 와라.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자, 다음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를 보면, 자, unlike previous generation. 이게 unlike가 뭐뭐와 다르잖아. 이전 세대하고는 다르게. 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fewer and fewer이니까 점점 적은 수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 satisfaction. 만족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만족감은 뭐에 대한 만족감이냐면 tangible creation. 뭔가 만져볼 수 있는 창조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의 그 만족감, 이걸 느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가지고, we move numbers around on a screen. 우리는 그냥 move가, 이게 동사 아니야? 우리는 그냥 스크린상에서 숫자를 막 움직여. 그러고 두 번째 동사가 manage. 다루다, 운영하다 아니야? manage people who manage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다루는 사람을 또 다뤄. 그지? 아니면은 or sell. 이것도 동사지? 아니면 sell, 팔지. advise ideas or someone else's creations. 이래가지고 조언, 아이디어 또는 다른 사람의 뭐 창조물 이런 것들을 판다는 거지. 그죠? 자, 우리들 for many of us, 우리들에게 the shift가 이동이거든. 이런 어떤 변화나 이동. 그리고 from, 그다음에 to. 이게 주어고 has created가 동사야. 이런 전환이지. 전에는 working with our hands야. 손으로 일했었어요. 저는 육체 노동을 했었다. 근데 육체 노동에서 자, to working with our minds니까 정신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의 이런 쉬프트, 이동이나 전환. 됐지? 이해 갔어요? 이것이 has created, 만드는 거요. 그리고 unfulfilled need, 성취되지 못한 욕구나 필요성을 만든 거지. 그 다음, 뭐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이 생겨? connection with the physical world we live in. we live in은 이거 이렇게 꾸미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의 connection,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의 연결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된 거야. physical creation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창조물은 beyond가 뭐뭐를 넘어서는 거거든?
아니 아니야. 그 전치사지. 뭐뭐를 넘어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the more abstract, abstract는 추상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창의성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창조가 provides that connection, 그런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A way for a man to announce to the world simply I am. 응? 요거는 문장 아니야. 그냥 명사 어구야 그냥. 지금 보면 그런 연결, 어떤 that connection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 conn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미상조거든. For a man.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다가 발표를 하는 거야. I am.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물리적 창조라는 거지. 자, creating.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참 primal need이야. 사람에게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지. 그런데, but, 그러나, without an institutional directive to create. 근데 이제 어떤 institutional, 제도적인, 응? directive, 지시 같은 거. 뭔가를 만들어라. 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제도적, 내가 이거를 색깔을 이렇게 따라왔다. 내가 이제 끊어서. 요게 원래 사람의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근데 뭔가 제도적으로 뭘 만들으라고 하는 지시도 없고. 그지?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The internal fire to do so. 그러고 싶은, 즉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우리 내부의 어떤 불이 can flicker. 깜빡깜빡 하다가 and die. 죽어버리잖아. 그지? 아니면은 or worse, 예시인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빈칸은 오직 이런 사람들에만 속하는 거다.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야? 우리는 뭔가 물리적인 걸 만들어야 될 필요를 다 느끼는데 자기가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경험,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유형, 이게 특정하냐?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만 속한 거 아니냐? 그래, 일본은 잘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잘못된 오해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음. 요거. 요거는 보자. 요게 이제 동사가 이거고, comprise가 뜻이 특이한 게 뭐뭐로 구성되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써도 수동태로 해석이 돼. 그게 좀 특이하지. 그래서 여기 주어는 더 small community야. 구성하다도 되는데 여기는 구성되다로 해석해야지. 왜냐면 커뮤니티가 더 큰 단위니까. 됐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졸볼구라는 지역사회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 근처냐면 가나 알지? 가나 북부지역에 있는 타마리라고 하는 곳에 근처에 있는 곳이래. 몰라. 하여튼 둘 다 지명 이름이. 어쨌든 이쪽에 있는 요 커뮤니티, 작은 커뮤니티는 주로 구성원들이 농민들이야. 그 농민들이 they decided to stop burning crop residues. 결심을 했네. 뭐 그만두기로. 그러고 봐봐. and 다음에 protect잖아. 그럼 요 protect가 아마도 to stop and to protec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심을 한 내용이 뭐냐면 burning crop residues야. 농작물 남은 거 있잖아. 농작물 남은 거를 찌꺼기를 태우는 거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의 내용은 protect가 보호하다지. 그들 공동체, their community forest 이걸 보호하자라는 결심을 한 거네. 뭐 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to reduce the risk of wildfire, 산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wildfires가 산불이야, 산불. 그리고 that cause widespread land damage, 광범위한 토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농작물 남은 거 태우는 거 그만하고 또 같이 쓰는 커뮤니티 포레스트도 좀 보호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을 한 거네.
됐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응? 그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크랍 일즈야. 농작물 산출량이 일즈가 명사로 쓰인 거야. 농작물의 산출량이 have increased, 증가했고. 첫 번째 문장 끝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장. And the water in a pond near a sacred grove.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또 주어고. 동사가 또 이게 is야. 그래가지고 grove 하면 작은 숲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신성한 작은 숲 근처에 연못에 있는 물이 is availability, 이용 가능하게 된 거지 뭐.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for farming, 농사에도 이용할 수 있고 livestock, watering, 가축 물 먹이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and domestic use, 그리고 가정의 어떤 용도에도 쓸수 있고 이렇게 된 거지. 또한 이런 community forest가 또한 provides가 제공하다는 herbal medicine, 이런 그렇지. 식물성, 약재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제공을 해준 거 아니야? 자, the innovative blend. 자, 혁신적인 블렌드. 이 혼합이지 뭐. 통합인데. of traditional and modern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결정과 현대적 의사결정의 혼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바이가 뭐뭐에 의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그래서 traditional, 이건 연결하는 게 traditional 그러고 modern 이렇게 두 개가 and로 연결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형용사 두개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통적 의사결정과 현대적 의사결정의 혁신적인 혼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고 by committees 하면 어떤 위원회에 의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리고 위원회가 that reflect, 응? traditional leadership, 전통적인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의해.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요 블렌드가 주어고 동사가 makes거든. 그래서 기존의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committees, 위원회가 내린 전통적 의사결정과 현대식 의사결정의 적절한 혼합, 혁신적 혼합이 makes 가져온 거지 뭐. 이것을 하고 이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initiative가 목적 보고가 되는 거야. 이것을 a successful, 아주 성공적인 social, 사회적, economic, 경제적, 환경적인 initiative, 도전으로, 업적으로 만들어준 거지 뭐. 자, this is one example. 이게 바로 한 가지 사례라고 할수 있겠다. How?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커뮤니티 액션과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행동과 혁신이 마키 열쇠가 되는지. 그죠? 그다음 아프리카에서의 빈칸에 대해서. 그 여기서 빈칸은 앞에 본문 내용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지? 이제 산림 보호하고 불안안 내고 이러니까, 응? 농작물 생산도 늘어나고, 응? 맞지? 토지 파괴도 안 되고, 물도 계속 쓸수 있고,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뭐 좋아지는, 농업에 좋아지는 그런 걸 단어를 골라야 되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sustainable이야. 지속 가능한 토지의 운영의 열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토지 운영의 열쇠가 됐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economic, 경제적인. 됐지?